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립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추천할 립들은 지금 제 립에 바른 것처럼 이렇게 좀 촉촉한 라인들의 제품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백화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리고 면세점에서도 항상 좀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저의 마음에 쏙 드는 제품들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을 혹시 면세 찬스로 구매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몇번 소개해드렸던 신라면 면세점 티핑에서도 제 리뷰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티핑에서도 저의 이 리뷰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다양한 라인으로 제품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준비한 제품들은 이렇게 총 5가지 제품입니다. 입생로랑 제품들이 아무래도 촉촉한 틴트 하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 틴트 라인들 중에서도 제 마음에 쏙든 제품들 3가지를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맥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 버시컬러 립스테인 제품이랑 그리고 바비브라운의 크러쉬드 립칼라 중에서도 정말 저희 취향을 저격한 제품들로만 가지고 와봤으니까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제품은 제가 오늘 발라볼 립들 중에서 가장 쨍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입생로랑의 베르니아 레브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틴트 제품이고요. 저는 9번 컬러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제품은 굉장히 촉촉하게 발색이 되면서도 발색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요플레 현상도 따로 없고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바이닐 크림 틴트보다 훨씬 더 광택감이 오래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이렇게 굉장히 쨍한 레드 오렌지 컬러라서 이제 다가올 봄이랑 여름에 굉장히 예쁘게 바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컬러고요. 개인적으로 오렌지빛이 들어간 오렌지 레드 컬러가 조금 잘 안 어울리는 편인데도 뭔가 좀 상큼하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싶을 때이 제품을 바르면 너무너무 탱글탱글하게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촉촉한 틴트이긴 하지만 입생로랑 틴트답게 착색력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촉촉하게 발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끈적임이 있는 립 제품은 아니라서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릴 두 가지 제품은 모두 이렇게 완전 까만색 케이스를 가진 입생로랑의 바이닐 크림 틴트라는 제품이에요. 첫 번째 발라본 컬러는 407번 카민 세션이라는 컬러이고요. 장밋빛 MLBB 톤인데 칙칙하지 않은 팥죽 컬러라서 평소에 MLBB 톤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마음에 드실 만한 그런 틴트예요. 발리는 질감은 크림 베이스에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질감이고요. 앞서 발랐던 제품보다는 조금 광택감은 덜하지만 훨씬 쫀쫀하게 밀착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광택감은 조금 줄어드는 편이고 입술에 착색이 되면서 조금 붉은빛이 올라온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해줬을 때도 정말 너무너무 예쁜 컬러고 은은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 특히나 잘 어울렸던 컬러라서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같은 라인이지만 제가 요즘에 굉장히 푹 빠져서 바르고 있는 416번 사이키델릭 칠리 컬러도 가지고 와봤어요. 이 컬러는 정말 칠리 레드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한 개쯤은 있어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은은하게 발라줬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혈색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생얼 틴트로 바르기에도 굉장히 좋았고요. 딥하게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줬을 때는 그 칠리 컬러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풍겨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칠리 컬러 하면 가을이나 겨울에 바르기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컬러는 그렇다고 너무 딥한 느낌은 아니라서 봄 여름에도 예쁘게 바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정말 너무너무 데일리로 잘 바르고 있는 컬러라서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지고 온 제품은 맥의 버시컬러 바니쉬 크림 립스테인 제품입니다. 저는 106번 노 인터럽션이라는 컬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핏빛이 도는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지만 지속력이 정말 좋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에요. 이 컬러는 굉장히 핏빛이 많이 도는 딥한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딥한 컬러의 립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마음에 드시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얇게 발라줬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득 채워서 발라주면 굉장히 고혹적인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개인적으로는 블랙이 가미된 버건디 레드 컬러 중에는 정말 가장 예쁜 컬러인 것 같아서 이런 컬러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 유일하게 립스틱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비브라운의 크러쉬드 립칼라 루비 컬러입니다. 발리는 질감을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촉촉한 립스틱 타입이고요. 립스틱이지만 굉장히 물먹은 컬러로 연출이 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이 립스틱은 딱 열어보면 이렇게 안에 립스틱 컬러랑 통 안쪽 컬러가 똑같이 일치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고요. 루비 컬러는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딥하게 보이는 컬러이지만 물먹은 것처럼 연출이 되기 때문에 얇게 한번 발라줬을 때는 굉장히 딥하지만 맑은 매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입술이랑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편이라서 부담 없이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톤 다운된 레드 컬러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총 5가지 저희 마음에 쏙 드는 백화점의 촉촉한 립 제품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평소에 좀 벨벳 제형이나 매트한 립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환절기고 입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촉촉한 제품들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컬러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컬러도 있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